안녕하세요. BJ 뭉치의 따라하는 정책자금. 오늘 33번째 방송. 6월 13일 33번째 방송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그죠? 연합회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이 현충일이어서 제가 방송을 쉬었어요. 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보고 싶었나 봐요. 네. 이지만이에요. 예. 오늘 그러면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첫 순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특별 메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특별 메뉴. 짜잔. 드디어 제 방송에 협찬이 들어왔어요. 협찬이 들어왔어요. 네. 우리 그 상가 연합회님께서 두수떡볶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두수떡볶이 기프티콘을 협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어떤 걸 협찬해 주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톡에서 두수떡볶이를 사서 먹을 수 있는 1만원권 상품권을 두 분께 주는 거 맞습니까? 두 명한테 만원권 상품권을 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848이 나가있어. 핸드폰인가봐. 사실 전화 연결을 할까도 했었는데요. 전화 연결보다는 가장 고전적인 이벤트인 퀴즈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어느 분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어떤 분에게 떡볶이 상품권을 드릴 것이냐?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저희, 이제 퀴즈는 이겁니다. 저희 사단법인, 연합회님 맞추면 안 주면 하나만 주면 되지. 가납니다. 연합회님이 맞추면 1만원 해당되는 다른 상품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예.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양성하고 있는 우리 민간 자격증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시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뭉치, 제 아이디죠. 제가 뭉치잖아요. 그죠? 뭉치를 추가하시고 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송 끝날 때쯤에 해서 두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조수떡볶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지도사? 네. 그냥 지도사가 아니고 풀네임을 맞추시면 풀네임. 풀루.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그 방송 중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풀네임을 맞추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퀴즈는 맞췄고 나왔고 다음 문제. 다음 순서로 지나가겠습니다. 컨설팅 주소 아니고요. 자, 퀴즈는 일단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시고,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 하나생명이 강남에 2,500석 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함께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장소. 함께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네. 요즘 제가 업체를 상담하러 다니다 보면요. 창업기업들이 대부분 사무실을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다가 사무실을 얻고 거기서 창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한 세 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서초동에 있는 한 군데, 목동에 있는 한 군데, 예. 쭉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제가 처음 창업을 할 때만 해도, 사무실 임대를 얻어서 해야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아니.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사무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생명이 강남에다가 2,500명이 앉을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한화생명이 왜 이런 걸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강남에 한화생명 건물이 있었어요. 그죠? 한화생명 서초 사옥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 1층부터 14층까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라는 걸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카페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디지털 미디어 센터도 있고 강의실 및 회의실도 있고 이벤트 홀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고 그래서 5층부터 14층까지는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 공간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투자사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조만간 이 건물에 상담을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정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대전시가 중소기업 제품을 중남미 시장에 수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콜롬비아, 보고타 등 두 개 지역에 중남미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가지고 계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판로 지원 사업 중을 보면 해외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상담하는 방법도 있고 국내 기업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전시가 선택한 거는 국내 기업을 데리고 나간 건가 봐요. 네. 아, 풍선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 카톡이 안 왔어요? 대전시에 그 6개 업체가 참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수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들 모이세요라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무역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무역아카데미를 오픈하고 거기에 수강생을 모집하는 건데, 이 산업단지 무역아카데미는 현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 같은 전문가들 초빙해서 수출하기 위한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무역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고요. 참가비는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 지역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처 기업들이 하기가 좋겠죠. 물론 3일간이니까 한 2박 3일 근처에 숙박을 얻으면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 아카데미를 수료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을 들으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기업 R&D 지도사라는 이제 그 자격증 교육 과정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그 정부 과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방금 정답이 나갔습니다. 그죠? 해봤는데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교육은 자신감과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3848님은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 관심 없는 일반 아프리카 TV 이용자신가, 아, 핸드폰 사용자시구나. 자꾸 들락거리신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대중소기업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새 정부가 드러나면서, 정부에서 중소기업들한테 요구를 했죠.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라고. 네. 그래서 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천 얼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최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을 올릴 것,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지시를 요구를 하다 보니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반대를. 강지원 의원님이 카톡을 주셨는데요. 정답을 드리니까 무슨 링크를 보내셨네. 이건 아닙니다. 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서 새로 신설될 중소벤처 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걸 밝히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네, 강재님 정답 도착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따 할게요. 예. 젊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맘이에요. 네. 다음 뉴스는요.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죠. 추경 예산을 활용해서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조선업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울산 이쪽이잖아요, 그죠? 한진해운 사태 때문에, 네. 예, 맞아요. 그 울산 거죠, 예. 이쪽에 있는 분들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너무 똑똑하셔서 문제를 제일 먼저 맞추셨어. 광주 전남 중기청에서는요,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인증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 위해서 시험과 인증비, 공장 심사비, 왜 자꾸 전화 올까요? 어쨌든 인증이나 시험비, 심사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70% 내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4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를 가지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키스티라고 하죠.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는요.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협회와 협력을 하겠답니다. 어떤 협력을 할까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획에 요구되는 시장 규모, 미래 수요, 경쟁 상황 등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산업 시장 인텔리전트 시스템인 K-Maps라고 하는,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K-Maps를 이용하면 간단한 검색만으로 중소기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과거 규모와 미래 성장률 등을 통해 수요를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은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 사업계획서 쓸 때 보면 시장 규모를 조사하거나 수요를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맨땅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키스티 제공하는 K-Maps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강재원 의원님 확인해보세요. 네. 와, 이거 뭐지? 임진구 의원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나요? 아, 다른 단톡방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기지용 마신 게 아니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인천시는요.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해소해주고 팔로 개척을 했는데 팔을 거뒀답니다. 지금 계속 그 지자체들이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천시는 중국에 가까우니까요. 중국 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에 있는 우수 바이어를 초대해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인증제도 뭐 위생허가나 뭐
여러 가지 CCC 같은 인증제도 같은 거를 설명하고 상담하는 거를 개최한답니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뭐가 잘안 되는 기업들을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설명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짜잔! 한국기술개발협회가요, 기업정책정보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기업정책정보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언제자로? 12일자로. 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3일이니까 어제네요, 그죠? 어제자로 창간해가지고, 제가 오늘 협회 나와보니까, 신문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있는데, 다 배달이 나간 신문이에요. 제가 볼수 있는 신문이 없어요. 벌써 주문이 쇄도해가지고, 제가 볼수 있는 신문은 한 부정 남아있더라고요. 정부 과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을 우리 도우미님께서 보여달래. 이겁니다, 바로 이거. 네, 기업 정책 정보 신문. 네, 타블로이드판 신문이고요. 네. 주간지예요, 주간지.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이 신문에는 협회장님 사진도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광고도 나옵니다. 네. 대단하죠. 저희가 신문을 만들었어요, 신문을. 정부 과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네. 저희 같은 전문위원들 들고서 업체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연합회님이 받고 싶으시면 저나 강지현 위원님 같은 분한테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